안녕하세요. 앨리스 프랑클린. 여기가 어디냐고요? 청담 CGV예요. 영화를 보러 왔냐고요? 아니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짠! 제가 온 이유는 K패션 오디션 파이널 16 최종 심사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최종 심사 장면을 보러 놀러 왔습니다. K패션 오디션이 뭐냐고요? 얼쑤! 아, 대통령상 그리고 총상금 1억 원. 이렇게 자랑스러운 행사를 주최하는 곳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곳은요, 한국패션산업협회입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곳은요, 띠디디. 후원은요, 서양네트워크스, 슈페리어, 에코너, FNF, 위비스, 지엠코, 지오다노, K2,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분, 현대 MK,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기 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근진? 분위기 엄근진. 1, 2, 3. 얼쑤! 여러분들께 최종 16위는 소개해드릴게요. 제이청 디자이너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이청의 정재선입니다. 제이청 브랜드의 컨셉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기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더 재밌게, 더 재밌게 나로부터 시작한 브랜드예요. 내가 뭘 입고 싶은지, 나는 옷이 어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만든 브랜드인데, 옷을 쉽게 빨 수 있고 쉽게 보관할 수 있고 젖거나 때가 묻어도 쉽게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스트레치성이 많이 있는 소재인데, 그 소재 특징이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착용감도 너무 편하지만 적당한 무게감 때문에 쭉 떨어지는 깨끗한 핏이 연출이 되고, 구김도 많이 안 가겠네요. 구김이 전혀 안 가요. 얼룩도 전혀 안 나오고요. 신기한 소재예요. 저도 너무 입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앨리스 펑크 독자분들에게 1등이 되면 공략. 아, 공략? 키쉐리의 디자이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쉐리의 의상 디자이너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키쉐리의 가방 디자이너 백현영이라고 합니다. 키쉐리의 브랜드는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과 서민 여성분들의 성숙함을 저희가 재미있게 연결을 지어서 저희만의 감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컨셉과 의상에 보면 디테일이 되게 많잖아요. 러플이라던가 플리츠라던가 아니면 또 컬러 같은 면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의상과 최대한 어울리는 또 컨셉에 잘 맞는 그런 가방을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저희 키쉐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카이의 디자이너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개안이입니다.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멋보다는 매 시즌 좀 저희만의 그런 특별한 컨셉이랑 분위기로 위트있고 재밌는 그런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이고요. 저희 카이 메인 컬렉션 라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디자이너 친구분들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선생님 해주실 말이 있으면,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처음 몇 년을 버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남들 얘기 신경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있게. 카이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네. 카이 이행시. 아, 마지막 카이 이행시. 이행시. 카. 카이는 이 이번 대회 진짜. 랭앤루 디자이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랭앤루 디자이너 변혜정, 박민수.
편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 씨나 현미 씨? 현아 씨도 랭앤드 의상을 너무 좋아하시고 즐겨서 입으시는데 랭앤드 브랜드만의 컨셉이나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대 사회를 사는 좀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개성 강한 여성을 저희 뷰즈로 삼고 있는데요. 컬러나 문양이나 실루엣이 굉장히 과감하고 화려한 그런 게 특징이고요. 매 시즌 컬렉션을 보면은 플로어 패턴이 많이 등장하는데 플로어 패턴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안에 이제 약간의 공주병. 두 분이 그러면은 친구 사이인가요? 네, 대학교 선후배, 1년 선후배 사이고요. 대학원 동기예요. 너무 신기한 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어느 한 분이 참 많이 싸웠어요. 로트렌저의 디자이너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트렌저 디자이너 김시우입니다. 브랜드 네임이 독특한데 로트렌저로 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프랑스 소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고 느끼는 그런 영감들로 이번 쇼를 진행한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이 신진 디자이너들이나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들 현 상황이 적응하기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 패션을 하기보다는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 이방인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 되게 순수한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쇼핑 어디서 하시는지 알쏘! 빙을 제가 브랜드 엔딤의 디자이너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딤의 남다빈입니다. 비주얼이 너무 남다르셔. 저는 런웨이 모델 분이신 줄 알았어요. 좀 민망해요. 얼쑤! 엔딤은 살짝 저희가 빈티지 샵에서 옷을 샀을 때 그게 어느 브랜드다라는 그런 중요성보다도 그냥 옷 자체가 이뻐서 뭐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딤도 빈티지 샵에서 발굴한 옛날의 옷 같은 느낌의 뭔가 새로운 옷이라는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인스턴트 펑크 아세요? 제 동생이 쇼핑백 몇 번 들고 오긴 했는데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도 동생은 안 해. 제가 하는 브랜드였어. 한번 아시나 해서 오겠죠. 아 이거 빼주세요. 브랜드 그럼 최종 목표. 최종 목표는 저기 심사위원들 분께 제 옷을 다 파는 거고요. RSVP 디자이너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RSVP 디자이너 정민호라고 합니다. 전 RSVP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80 아메리칸 뮤스컬처 레트로한 무드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네. 디자인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옷 자체 구성에서는 저는 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스타일 자체에서 포지션 그런 것들을 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브랜드 네임이 RSVP인데 어떤 거 약자인지. RSVP는 불어로 Fondessive Blé라고 읽는 표현의 약어예요. 초대장 같은 거 말미에 프렌치들이 RSVP라고 적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 시즌 발표하는 컬렉션에 대해서 유저분들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로. RSVP 브랜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이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즘 키친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딩 자체가 섹시한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문덕한머 디자이너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덕한머 신혜영입니다.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미니멀하고 소프트 카리스마라는 슬로건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주위에 보면 되게 화려하게 말도 잘하고 꾸미고 이런 사람들 옆에 되게 미니멀하고 조용하고 이런데 뭔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뮤즈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K패션 오디션에 참가하신 이유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뭔가 크게 판을 벌려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판을 벌려주는데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엘리스팝 구독자분들께 군덕한머 다행이시죠? 군덕한머는 더 했음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캄캄한 옷장에 빛이 되드릴게요. 뭐 머스트 앱. 얼쑤!
K패션 월드컵 심사위원이신 마리끌레르 편집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심사를 하시면서 이 16분 디자이너를 봤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 16명을 보니까 패션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옷을 만들고 그냥 그 옷으로 내가 쇼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입어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브랜드들도 디자이너들도 소비자다 또 독자들하고 함께 아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서 집중하고 있고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K패션 오디션이 또 올해 한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도 충분히 도전하시는 게 심사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심사위원이신 FNF 김창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만의 심사 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까지는 K패션 오디션이 디자인성, 작품성 이런 쪽에 우선했다면은 국제적으로 성공해서 한국의 K패션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업성, 더 나아가서 소비자와의 어떤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게 과거 K패션 오디션과는 다른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젊은 16분의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보셨는데 네. 소감 좀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더 나아가 가서 전략도 쓰시고 소비자와 뭔가 소통하고 소비자들과 교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다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하고 브랜드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K패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고 힘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대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K패션 오디션의 심사위원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16분을 심사하는데 심사 기준 발전 가능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뽑는 데 좀 중점을 뒀고 현대 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약간 비전 이런 거 가지신 분들 위주로 좀 심사를 하려고 그럼요. 에디스 펑크 혹시 마음속에서 아 이분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셨어요? 대통령상 받을 것 같다 했던 될 것 같은 브랜드나 콘텐츠로 봤을 때는 알쏘! 대중성으로 봤을 때는 좀 톡톡 튀는 느낌은 있어서 이제 여기 취지하는 좀 맞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 될 것 같다. 1등 될 것 같다? 네. 뒤에 디도트가 그런 콘텐츠를 좀 잘 활용하고 있고 일단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1번부터 8번까지는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앨리스 펑크의 채널에 가시면 9번부터 16번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분께 꼭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서 하죠? 투표는 더블 컨셉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꼭 이분이 1등 됐다 하는 디자이너분께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